마스터. 자, 1500에 4500 사이즈고요. 홍벽을 화단 홍벽을 철거하고 타일을 이렇게 다 깔 예정이고요. 맞박 붙일 거고 현재 이게 방수층인데 이렇게 깨졌는데 여기는 어차피 뭐 저쪽에는 약간 높여주면은 물이 흐르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 자 바닥은 300가 깔 거고요. 여기 이 집에 이렇게 제규어를 키우는 것 같아요. 제규어. 어우 엄청나게 큰 제규어. 무늬가 제규어예요. 제규어. 이야. 예. 자 이렇게 해서 타일을 깔고 바닥 300가 맞박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벽이 이렇게 휘었어요. 예, 그걸 맞춰가지고 타일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
발코니 화단 철거 및 타일시공 300각 됐고요. 사이즈가 1500에 4500 정도 되는 사이즈고, 현재 이렇게 현재 시간이 3시 반. 자, 이렇게 해서 창틀 밑에 기단 부위하고 바닥을 여기 요 부분 약간 낮은 부분을 이렇게 사춤해 가지고 이렇게 타일시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화단이 있던 거랑 없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 나죠. 심지어 화단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. 이 자리만 이렇게 없애고 타일 깔아도 훨씬 더 넓어 보이고, 여기서 뭐 그냥 카페테리아 뭐 해도 될 정도로 시원하게 타일시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막방은 이렇게 됐고요. 여기 6가 자리. 자. 자, 이렇게 해서 저 부분이 우수관이고요. 홈통, 루프 드레인이고, 맞박 이렇게 깔고, 이렇게 해서 화단 철거 및 탈시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바닥은 300가이고요. 논슬리 회색, 순수한 회색이죠. 회색이고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.